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스터 트로트가 되게 인기죠. 네. 미스터 트로트 되게 인기인데, 네. 거기서 지금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씨. 무명 시절이 너무나 힘들고 길었었네요. 그러면서 이분 TV에 나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이분 대박 나겠네요. 운세 괜찮네요. 올해 운세로. 앞으로 쭉 괜찮으실 겁니다. 고비고비 참 잘 넘겼다 그러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 트로트계를 좀 많이 좋아라 하면서 자기가 부르기도 많이 좋아했고 노력도 참 상당히 많이 한 분이에요. 서럽다 그러면서도 참 열심히 잘하셨네요. 고비고비 참 잘 넘기셨네요.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참 많이 그러셨어요, 이분. 그렇게 너무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참 아이고. 보시면서 계속 뭔가 감정이 예 네. 욱해요. 예 네. 억울하네 그동안에 예 네. 저도 모르게 이분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꾸준히 평탄하게 잘 되실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올해 좀 운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91년생. 올해 운이 들어왔네요, 이분. 대운이 들어왔네요. 이 운을 잘 잡으셨어요. 트로트계에서 좀 이름 좀 날리시겠어요? 앞으로도 쭉? 예, 네, 쭉 날리시겠어요. 반짝할 사람이면은 이렇게 사주가 안 나오는데 이분은 반짝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예, 네, 쭉 꾸준히 쭉 가시는 사주예요. 중간에 뭐 구설수라든지 좀 다운되고 막 그런 건 안 보이나요? 아, 구설수는 한두 번 따르는데 이분이 또 그만큼의 또 극복을 해 나가셔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구설수 내가 이겨내가 나가면 된다 해서 이분 괜찮으셔요. 예. 곧 있으면 이제 우승자가 나오거든요. 예. 선생님 봤을 때 이분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이분이요? 예. 예, 우승해요. 우승해서 탄탄대로로 가요. 아, 진짜? 예. 우승합니다. 아. 예, 네. 슬퍼요. 이분이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울컥울컥해요, 진짜. 눈물이 맺히셨어요. 예. 네. 아야, 참 이분 혼자 속으로 많이 울었네. 엄청 울으셨어요. 제가 볼 땐 이분 뒷받침 해주는 분도 어떤 때는 손을 놓고 싶어라 했어요. 근데 그래 네가 끝까지 가니까 내가 끝까지 밀어주마 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분이 많이 힘을 얻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괜찮으셔요, 사주. 이 부분만은 좀 조심해라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분이요? 이분도 보면은 어떤 때는 자기 고집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지금 그런 케이스가 보이는데 이분도 고집을 조금 꺾으시면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남의 말도 한 번 정도 들어봐 주는 게 좋아요. 이분 좋아하시는 팬들 이분 참 괜찮고 성실한 분이고 가창력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팬들한테 소홀하게나 섭섭하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